안녕, 파인애플. 됐나? 되는 건가? 나 보여요? 나 보이는 거지? 안녕. 연휴 잘 보냈어요? 오늘 마지막 연휴인데, 연휴 잘 보내셨나요? 참, 쉬는 건 쉴 때는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 그죠? 안녕. 저도 너무 잘 보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연휴 마지막 날인데 또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켜봤습니다. 오기 실장 안녕. 오기 실장님 안녕. 아 맞아 맞아 맞아. 얼마 전에 2000일 그거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희가 그때 편지 그거 보고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다들 멤버들도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저희가 몇 장을 뽑아서 각자 집에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너무 많이 좋은 말들을 적어주셔가지고. 그냥 오늘은 뭐 하는 거 없이 약간의 소통 방송이랄까? 연휴 마지막 하루 전을 앞두고.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아, 일본어를 안쓴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언어 진짜 금방 까먹는 것 같아. 하나도 못 하겠어, 이제. 진짜 해주고 싶은데 일본 말을 기억이 안 나네. 안녕. 발렌타인? 오늘 발렌타인이지? 오늘 맞나? 오늘 맞죠, 발렌타인? 와, 나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오 마이 갓. 잠깐만, 발렌타인이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죠? 발렌타인이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 맞잖아, 맞지? 와, 나 몰랐어. 오늘 발렌타인인지. 아, 속상하다, 진짜. 아, 뭐가 속상해? 내가 주는 날인데? 어, 그치. 내가 주는 날이니까 괜찮은 거지. 화이트데이 날 나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와, 진짜 몰랐다. 왜 이렇게 이번 발렌타인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가? 발렌타인이 생일이에요? 아, 진짜 몰랐다. 진짜. 여러분, 이게 나이 먹는 건가요? 옛날에는 발렌타인, 뭐,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나 이거 다 챙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챙겨서, 학생 때는 이제 반 친구들한테 다 돌리고, 이제 연습생 때는 회사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랬었거든요? 뭐 남자가 주든 여자가 주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이제는 그냥 날짜도 몰라. 나 어떡해? 어떡할까? 화이트데이 때 맘매한테 엄청 받읍시다. 맘매가 줄것 같아, 느낌상. 우리 맘매 줄것 같아. 아, 발렌타인을 모르다니.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렇게 센스 없는 사람 아닌데. 아, 속상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수공예품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일본분이신가? 다이조부 데스.
곰방와. 지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너의 눈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귀엽다. 집콕 생활만 한 것 같네. 아, 맞아요. 집에만 있었어요. 뭐 어딜 나갑니까? 복장이 엄청 편안해 보인다. 네, 맞아요. 저 맨날 백수처럼 이러고 있어. 채경아, 나 얼마 전에 폰 바꿔서 채경이랑 폰 똑같아. 아, 진짜? 명절에 맛있는 거 먹었어? 어,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얼굴이 푸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죠? 아, 그게 산이 아니라 그냥 거기가 공원이에요, 공원. 근데 그냥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랑 잠깐 예, 바람 쐬러 걸으러 나갔다 왔습니다. 삼선 슬리퍼까지 신으면 딱. 제가 평상시에는 예, 슬리퍼만 신어요, 편해서. 아, 해피 발렌타인 그만하자. 나 너무 속상해. 발렌타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뭐예요?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와이스기. 아, 일본어 해주고 싶다. 핸드폰 케이스 어디서 주문 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 선물하고 싶은데. 핸드폰 케이스? 어떤 거 말하는 거지? 주문 제작한 적이 없어요. 뭘까요, 그게? 로자? 로자? 언니 베라 최애가 뭐예요? 저는 민트 초코칩이랑 저거 레인보우 샤베트. 언니 제 이름이 원두인데? 진짜? 이름이 원두예요? 우와. 언니 거울샷 찍을 때 후레쉬 켜고 찍는 이유가 뭐예요? 딱히 이유는 없어. 그냥? 아니 안 하고 찍은 것도 많잖아. 이게 좀 어두울 때는 후레쉬를 켜고 찍는 게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좀 밝을 때는 그냥 찍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아요, 인스타 감성. 샵에서 찍는 전신 거울 셀카 너무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아, 전신! 전신이 좋아요? 전신으로 찍어주는 게? 그럼 앞으로 그렇게 찍어줘요. 언니, 저 대습 오디션 떨어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직 오디션 볼기에는 사실 너무너무 많고. 또 도전하면 되죠, 그리고. 설 때 계속 집에 계셨나요? 네, 집에만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어요, 계속. 어? 무슨 말이지? 혹시 뭐 이상한 댓글이나 안 좋은 댓글 같은 거 올리시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진짜. 경고했습니다.
오늘 맞아 다른 날이랑 다른 거 발랐어. 어떻게 알았어? 짱인데. 니혼데 야리따이 니혼데 야리따이 것도 아리마스까? 야리따이 것도? 오사카 とか 오키나와? 大阪はなんか私が美味しい食べ物好きから、大阪の中にいっぱいあるから好き。沖縄はただただ行きたい。 이에 니혼고 전부 忘れて 조금 悲しいです. 그래도 제가 조금씩 조금씩 뭔가 니혼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스타 방송을 원래 잘 안 해요. 이거를 원래는 항상 V앱을 많이 키는데 이제 V앱만 키다 보니까 팬분들이 인스타 라이브도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파인애플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거를 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요즘에 또 인스타 라이브를 자주 키다 보니까 다음에는 V라이브로 한번 킬게요. 저 중문과 준비 중인데 일본어도 배워야겠다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요. 저는 중국어 진짜 배우고 싶어요. 근데 중국어가 이 억양이 너무 많, 이 뭐 성조? 성조가 너무 많고 한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본어도 사실 그냥 뭐 어느 정도 듣고 말하고는 가능하지만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읽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한자가 있는 거는. 헬로. 맞아. 성조가 다이스키 데스. 하이. 아타시모. I love you. 今日も 可愛い. 마타 니혼 데 라이브 미타이 데스. 아타시모 하야쿠 미타이 데스 네. 아이타이데스. 여러분, 제가 큰 고민이 있는데요. 앞머리를 자를까요? 기를까요? 빨리. 아니 이게 내가 저번에도 투표했잖아. 덥간. 근데 이게 막 반반일 때도 있고 진짜 막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라요? 아니면은 길어요? 앞머리 자를까요? 기를까요? 기릅시다 한 표 나왔고요. 둘 다 이쁜데 안 돼요. 잘라요, 길러요, 기릅시다. 지금 딱 좋아요. 아, 이러면 또 애매하잖아. 지금 딱 좋은 건 뭐야? 지금은 앞머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못 내려요. 너무 길어서.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게 힘들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앞머리 있는 걸 보고 싶으면 이걸 잘라야 해, 이만큼. 자르면 또 기르고 싶을걸? 누나 기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거야. 잘라줘요. 잘라. 잘라 좀 많은데? 잘라? 뒷머리도 자르라고요? 채경 언니 머리 길러야지. 앞머리 잘라보자, 언니. 언니, 카와이, 봄에는 길러야 해요. 마스크 때문에 스타일링 풀리니까 기를까요? 길러요? 길러요가 좀 많네? 아까 잘라요가 또 많다가 길러요가 또 많고. 잠깐만. 아, 자르지 마, 자르지 마. 이마가 이쁘셔서 길러요, 길러, 길러. 길러, 길러, 길러요. 도치모 카와이, 앞머리가 너에게 맞다? 토테모 카와이 데스, 에이브리 다이스키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덥채경 좋아. 언니 앞머리 길어보자, 기르자, 언니. 약간 또, 기르자가 또 갑자기
압도적이게 많네요. 미지카이노 짧게. 오른쪽만 자르라고요? 잘라주세요. 기르자요. 길러야 합니다. 내 마지막 소원 잘라요. 삭발해요. 뭐야. 고민한다는 자체가 자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일단 기릅시다. 덥채경에 저 미쳐요. 진짜 자르면 안 돼요. 길러. 아,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 이거 봐. 사람마다 다 달라서. 내가 우리 파인애플한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내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자르고 뭐 자르고 나서 내리고 싶을 때 내렸다 넘기고 싶을 때 넘기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짧은 상태로 앞머리를 없애려고 할 때 이 짤뚱하면 이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해. 자꾸 떨어져서 스프레이를 뿌려도. 그래서 내가 아예 자르려면 자르고 기르려면 기르고 하려고 하는 거야. 머리 자르면 안 된다고? 깜짝이야 진리. 자르고 다시 기르자. 반반 왼쪽 가르고 오른쪽 왼쪽 기르고 오른쪽 자르기? 그게 뭐야. 언니와 도치데모 카와이. 아, 어떤 것든 예쁘대요. 아, 민정 언니네. 언니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기르자의 한 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깐 게 낫다고. 기르다가 진짜 자르고 싶을 때 싹둑. 다 자르지 말라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질문이 막 오네요. 질문도 오네. 쇼컷 하자고? 나 쇼컷 해? 나 쇼컷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발 붙이러? 가발 붙이면 안 예쁘지. 염색해줘? 염색? 무슨 색? 채원이처럼 쇼컷? 슬 원한다고요? 금발? 우리 파인애플은 약간 내가 파격적인 게 보고 싶나봐. 항상 보면은 뭐 금발, 뭐 무슨 뭐 막 그런 탈색 머리, 막 탈색 머리 보고 싶어하고 머리 막 단발로 맨날 자르라 그러고 나한테. 그치? 나 쇼컷은 근데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차라리 금발을 하면 했지. 금발도 용기가 안 나요. 뭔가 하면 하겠는데 뭔가 그냥 단발하고 앞머리도 자르라고요? 괜찮을까? 보라색이나 파란 머리, 민트 머리, 빨강이나 주황. 나한테 너무 도전적인 색이다. 터키가 당시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터키 인사가 뭐지? 나우 오버때였대? 금발 해보고 이상한 덮으라고요? 근데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게 금발까지 하려면 또 탈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꼭 또 거기다 입혀야 돼요 색을.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머릿결도 일단 예, 못 견디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덮으면 일단 머릿결도 너무너무너무 많이 상하고 시간도 그렇고 뭐 돈도 그렇고 괜히 버리는 꼴이니까. 핑크? 아, 근데 그런 머리색을 하면 뭔가 밖에 못 나돌아다닐 것 같아. 블루블랙? 블루블랙도 근데 거의 블랙 느낌 아니에요? 블루 느낌이 거의 없던데? 근데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계속 흑발로 있다 보니까 살짝 저는 사실 뭐 탈색 머리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흑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갈색 머리
했을 때 그거 하고 싶어. 군 머리 색깔. 아, 나 술 안 먹었어요. 술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앞에 향초도 켜고 그래가지고 조명 때문에. 아, 브릿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릿지 정도. 갈발? 언니 퍼스널 컬러 찰떡이 라라리라 때 머리 제발 한 번 더 라라리라 때? 뭐 했지? 약간 밝은 그 애쉬 브라운 같은 거였나? 앞부분 브릿지? 다들 피부가 하얘서 무슨 색이든 잘 어울릴 듯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신다. 아니, 생각보다 안 그래. 무지개 머리? 그게 뭐예요? 삭발도 기대해본다고요? 절대 할 생각이 없는데. 올라. 알로. 질문들을 한번 볼까? 아, 잠깐만요. 아이고. 라라리라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내가 많이 불러주는데 왜 맨날 불러달라고. 랄라라릴라라 랄라라릴라라 주문은 외울 테니 오늘 내 꿈만 꿔 랄라라릴라라 랄라라릴라라 헤어날 수 없을걸 오늘 내 꿈만 꿔 랄라라릴라라 됐지? 별들의 숫자만큼은 나를 떠올려줄래 이 유매미 때네? 유리상? 기억도 안 난다. 아기 곰을 따라갔다. 새하얀 길을 봤어. 딴, 뭐, 딴, 딴, 딴. 지하성 얘기처럼 모든 게 준비한걸. 두두루루루 내 마음이 나와 뜨나르르르 나나나 유리 몰라 가사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저 멀리 새하얀 날개 내고 날아 유리성이 나아자 내 마음이 두피두피두 뭐지 모르겠다. 야 제 친구가 들어왔네요. 왜 그러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팬들이 원하니까 해주는 거지. 왜 그러냐니. 진짜 상처다. 오랜만에. 진짜. 봄의 나라에게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녀는 얼음 나라에 멋진 소년을 보았죠. 얼음 나라에 멋진 그 곁에서 누르고 있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마음은 억지로 숨기고 아름다운들을 위해 기도를 했대요. 서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하루에 매일 어때요. 마치 나처럼. 지금 보라고요? 아, 잠깐만. 꿈사탕 불러주세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가사 기억이 나야 말이지. 알잖아요 저 가사 잘 까먹는 거. 자
숨솟던 구름 사이로 별들을 따라 걸어가 신나지 않니 믿어지니 난 함께 예예예예 기억이 안 나. 빠라빠빠 빠라빠빠 say yeah 빠라빠빠 모든 기능을 외쳐 나와 내봐 파란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 끝까지 난 높이 소리 들러 눈부신 눈부신 sorry 매일이 매일이 파래 즐겁고 조주 데스 헤이오헤이 이 가방 내 건데 왜 들어 저리 가요 안 무거워 내 파트 인형? 어우 주여 인형 그댄 부를 수조차 없는 슬픈 이름이 되어버렸죠 두 눈을 감으면 우리 안을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랑해도 될까요? 좋아해도 될까요? 우리 노래 왜 이렇게 많아? 오빠를 너무 좋아했었나 봐요 혼자 웃다가도 눈물이 나요 네 어떤 뭐 기억이 안 난다 떠나자 패러다이스 너와 나 함께 저 넓은 바다로 날 데려가줘 오에 오 신나 두 머리만으로 춤을 춰 나나나나나나 오에 오에 오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영남대 다녀요. 영남대 축제 에이프릴 오면 좋겠어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팅커벨 일본어 버전이요? 죄송해요. 일본어 기억이 안 나요. 스미마센. 니혼고 가시 와카레마시타. 엄마 마마마 come to me baby kiss my lips 진정의 꿈 내게 다가오나잖아 엄마 마마마 이제 옛날에 했던 노래들은 진짜 기억이 안 나 진짜로 기억이 잘 안 나고 뭐래도 나 yes sir 너뿐이야 내 맘에 훔쳐올 나쁜 애야 애쏘시게 오빠를 너무 좋아했었나 봐요 혼자 웃다가도 눈물이 나요 내 맘과 같길 바라지만 다 치우고 싶어요 매일 매일 자칫하면 빠질 것만 같아 너 때문에 내 맘에서 Oops I'm sorry 네가 내 맘 흔들어 놨다면 우우 삐입? 삐입? 뭐 삐삐입? 뭐였지? 그러겠지 하지 좀 이건가? 따끔? 눈이 따끔거려 눈물이 나 너만 생각하면 난 나나나나나나나 혼자 거의 코로인 노래방 아니냐고 진짜 지금 내 손을 잡아줘 내 맘이 헷갈리지 않게 내가 널 달 수 없어 그저 난 눈물만 예쁜 게제야 그래 그게 내제야 너무 갖고 싶게 태어난 게 내제야 예쁜 게제야 누가 봐도 문제야 내가 내 폭발적에 맞는 거 Oh my mistake 너만 보면 띵 뒤에 가사를 모르겠어 뭐지? 파랑색? 파랑새가 뭐냐? 아.
다 말할래요. 자꾸 숨기면 병이 된대요. 내 맘이 맘대로 안 돼요. 커질수록 무거워져요. 자꾸 겁이 나요. 짠. 진짜 거의 기억력 테스트네 오늘. Crazy? Crazy, crazy 이거 아니야? Still I can feel your heartbeat. Crazy, crazy 나나나 몰라. 아 이젠 다른 노래도 막 나오네요. 솜사탕 아니고 꿈사탕. 누가 솜사탕이래. 나원에버 불러드렸고요. 꿈사탕도 불렀고요. 에이프릴 스토리도 불렀고요. 니가 좋아? 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에이프릴 노래 기억. 비에 젖은 주막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힘드네. 젤리? 젤리 팝. 젤리 팝 맞나? 니니니 팝. 모르겠어. 루비? 뭐 이건데? 이야기. 귀를 기울여봐. 내 얘기 들어봐. 외로웠던 현실의 작은 틈에서 굳게 닫혔던 문을 열어본 순간 난 이미 느껴버렸어. 이야기 이거 맞나?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 뚜루 팅커벨 저 높이 하늘 별 따라 날아가 다시 널 찾게 될까봐 난 왜 불러 왜 아픈 날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 순간이 아니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해. 인형 불렀어요. 시간은 멈춰라? 시간은 멈춰라 이건가? 잘 가람 아닌데? 뭘 어떻게 잘 알한 거니? 시간차 소중한 모든 것은 왜 이리 잠시 머무르는지 아님 잠시 머물러서 소중한 건지. 사랑니 저 네 개 다 있어가지고 네 개 다 뽑았어요. 에이프릴 시간 아 에이프릴 시간아 멈춰라. 에이프릴 시간아 멈춰라가 아 보자 잠깐만. 시간아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이건가? 나나나나나나 조금만 더 가까이 뭐 이런 건가? 아니 아 시간은 멈춰라 바로 지금이야 두근두근 하는 맘 맞네 아니 이게 다비치 선배님들 시간은 멈춰라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태경아 괜찮아 나한테 똑같이 이래. 아 진짜요? 나한테 똑같이 이랬어요? 아 진짜 우리가 그렇지 뭐. 내가 이럴라고 오늘 아 이게 아닌데. 나 진짜 파인애플이랑 오늘 마지막
연휴여서 인사하려고 켰거든요. 네, 거의 에이프릴 체경에 언택트 콘서트 보고 계십니다. 근황 토크? 무슨 근황 토크? 무슨 근황 토크? 뭐 없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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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라이브로 킬게요. 왜냐면 최근에 인스타 라이브를 몇 번 했으니까 다음에는 브이라이브로 키는 걸로. 아까보다 피곤한 거 같냐고요? 그니까 오늘 발렌타인데이 걸 몰랐지만 어떻게 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를 몰랐지만 이렇게 또 딱 맞게 알맞게 켰네요. 2부는 브이라이브? 아니. 오늘은 이게 끝이고 다음에 켤 때 브이라이브로 켤게요. 오늘 정말 세경이의 주크박스. 항상 소통방송으로 켜가지고 주크박스로 끝냈네요. 다음 브이라이브는 점심 1시 11분에 켜주세요. 왜요? 이거는 진짜 비밀이야. 진짜. 쉿. 이거는 파인애플이랑 나만 아는 비밀. 쉿. 쉿. 말하면 안 돼. 댓글에도 올리지 마. 쉿. 쉿. 아쉬워져. 어? 베럴리! 나나! 나 너랑 똑같은 실수했잖아, 언니. 언니 시간을 멈춰라. 또 언니도 다비치 선배님 거 불렀어. 잘 가란 말 어떻게 잘 알아란 거니. 정말 이게 무슨 텐션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나은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베럴리랑 합방하라고요? 베럴리 씨가 잠시만요. 베럴리 씨 어디세요? 베럴리 럴리야 럴리 어디니? 세경이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니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는 지금 이렇게 사실 끄려고 했거든요. 집이야? 럴리? 럴리야 합방 한번 할까? 일단 럴리가 준비가 되면 합방을 한번 하고요. 안 되면 럴리야 너 저 세배하면 언니가 돈 줄게. 세뱃돈. 간대요 럴리가. 럴리 안 된대요. 럴리가 피곤한가 봐요. 저로 만족 못하세요 파인애플? 럴리가 피곤하대요. 럴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럴리 나갔어요. 럴리 나갔다. 우리 럴리 나갔어요. 아
아쉬워 너는 이 모습 아쉬워 뚜뚜뚜뚜뚜뚜 럴리 언니 서운하다고? 뭐가 서운해요. 럴리도 피곤할 거예요 지금. 다음에 럴리 컨디션 좋을 때 같이 결 한번 킬게요. 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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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좋아해. 가사를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없네. 오늘 또 깨달았어요. 항상 깨닫지만 우리 그래도 좀 켜지 않았나? 40분 나 있어 파인애플 랄리. 에이 지금 토끼지가 안됩니다. 지금 저희 나은씨가 피곤하셔가지고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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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제 4분 됐다고? 거짓말하지마. 지금 41분. 나 이거 시계 보면 몰랐는데 파인애플 가르쳐줬어. 파인애플 오늘 마지막 연휴여서 많이 힘들겠지만 내일 출근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1년에 우리 힘차게 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알겠죠? 전 정말 오늘 네 저 새해를 맞아서 네 켰습니다. 댓글이 정말 재밌네요 오늘따라.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우리 파인애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내일 정말 힘든 월요일이지만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또 조만간 브이라이브로 그때는 켤게요. 안녕 굿나잇.